오! 잡았다. 반지 해가지고 묶음으로 하면 한 몇 년 쓰겠는데? 5년 쓰이 그냥 이제 버튼 오! 땄다! 오메갓. 와! 가보자! 고기 너무 많이 나갔으면 어떡하지? 안녕하세요, 오공맨입니다. 날씨가 좀 많이 덥습니다. 그래서 이번 캠핑 여행은 오늘도 바다로 왔습니다. 이번 제가 캠핑 여행으로 온 캠핑장은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고성상도라고도 캠핑장입니다. 작년에 그 신상 호프 캠핑장으로 제가 업로드를 해놨는데 한 24만 가까이 조회수가 좀 보셨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고 또 덕분에 인기를 좀 받았습니다.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상도나오토 캠핑장에 예약이 시간이 좀 걸려서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 결국 연박을 통해서 못하고 첫날은 17분짜리, 둘째 날은 40분짜리로 했습니다. 여기 이제 제2 캠핑장 17분짜리는 사이트가 상당히 넓습니다. 특히 17번, 18번은 상당히 넓어서 큰 가라반 같은 참여가도 좋습니다. 물론 다른 사이트들도 좀 흥미력이 꽤 넓은 편입니다. 그리고 40분짜리는 바로 앞에 바다로 데려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는 연당 중에 연당으로 좀 소개해드리고 좋아서 1번만 그리고 여기 좀 조회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자리를 이렇게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가 그 후렴 부분에 제 후렴 부분에 작년에 제가 사이트 소개했던 영상이 있습니다. 이거 보시면은 1번부터 80분까지 사이트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. 그거 좀 참조하시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제가 캠핑장에 좀 게스트를 초대했습니다. 예전에 여제 캠핑장에 가서 좀 아쉬운 일이 있어서 제가 가족분을 좀 초대해서 여기서 밥을 먹으면서 바다 앞에 보내주고 하고 또 산책하고 한번도 한번 던져보고 또 주변에 또 해도 같이 먹으면서 경남의 캠핑 여행을 고고맹과 함께 여름 캠핑장 오늘은 경남 상도 오토 캠핑장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
옛날에 우리 옛날에 여기서 캠핑했어요. 여기서. 여기서요? 어.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가 먼저 와가지고 펜트를 다시 펜트 있잖아. 역할을 다 키워가지고 내가 다 쳐놨거든. 고기도 있어. 이거부터. 안 매워 이거는? 안 매워. 꼭. 젤리 같지? 우리 보통 맥주 좋아하면은 그 패키지로 해가지고 맥주 안에 이런 거 잔 주는 거 있잖아. 나는 무조건 사줘. 어차피 먹을 맥주. 근데 저도 이제 계속 그랬는데 하도 혼남 폼 많이 나가지고 다 이거 왜. 천잔, 천잔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. 천잔 이런 거 하면 그 왈왈왈 와가지고 아, 이 집에서 먹으면 너무 좋은데 먹을 때 욕을 많이 하네. 자, 이제 아빠 마지막 한 번만 씻습니다. 아빠 도끼가 좋네. 아, 삼촌 도끼는 사이다, 그지? 오. 수고했어요. 야. 하고 이제 우리 뭐 해야 되지? 병가야. 아니 수주해야지. 병가야. 아빠 잘했어. 막걸리 막걸리니까 우리 막걸리니까. 예, 좋죠. 원이 켜져 있어요. 인간다 갑자기. 어. 그럼 앞 이렇게 따는 거야? 정사면은 선배일 수도 있지. 이렇게? 예. 500원으로. 자 이제 안 된다. 이제 아빠가 한다. 500원 궁금하면 500원 하나 둘 셋 오! 떴다! 500원 와! 아니 근데 그게 아무 힘이야? 아닙니다. 이게 작 이게 원리입니다. 이렇게 걸리는 거야? 결국은 우리 숟가락을 이렇게 따듯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탁 제끼는 원리입니다. 그 근데 뭔가 지렛대 이게 원리. 이게 지렛대가 네. 엄청... 이게 지렛대가 돼서 여기서 똥 이렇게. 아 이거 자 이게 뭔지 아시죠? 100원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음 궁금한 내용은 100원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
100원은 더 심한 거 아이가? 100원? 똑같아요. 그 원리만 알면 다 똑같아요. 100원이나 50원이나. 나 그거 배워야 되겠다. 인싸가 될 수 있습니다. 자, 인싸 한번 해봅시다. 먹이를 잡으러 아빠 씹어 씹고 왔어? 가보자! 고기 너무 많이 나왔으면 어떡하지? 우와. 내가 봤지. 꽃게 라면 끓여 먹자고. 우와. 그대로 들고 가서 라면에 넣어 먹자. 한 마리는 또 도망갔어요. 방금? 네. 이게 세워지면서. 요것, 요것은. 요것은 와봐.